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 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저희 일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이어서 제 얼굴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잡담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번에 제 유튜브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많이 못하는데 간간히 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말에 나온 블랙스톤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구독자가 5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렸으니까 좀 쉰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물고기 벨파들에 물을 갈아줄까 생각 중입니다. 이 친구도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가 제가 소금욕 치료를 해서 조금 상태가 좋아졌어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변도 건강하게 잘 봤고요. 이따가 물을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래쪽에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고기들이 많이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거의 35도, 36도? 집안에도 그렇게 더워가지고 애들이 온도차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많은데 애들의 물을 좀 깨끗하게 갈아주고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물을 갈아주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가가 있죠? 이 친구의 어항을 갈아줄 생각입니다. 자, 일단 스포이드로 똥을 빼야 되는데요. 스포이드를 안 가져왔네요. 유튜브를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냥 하면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쉽죠? 자,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소금욕 했던 물이라 좀 많이 부어주셔야 돼요. 부어서 소금기를 빼주고 천천히 일반 물을 부어주면 돼요. 이렇게 살살 부어주면 됩니다. 아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볼록한 거 보이시나요? 친구는 물을 좀 깨끗하게 갈아줘야 돼요. 지금 아가도 있는데 이 친구도 지금 더위 때문에 애가 더위를 엄청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더우니까 막 콧소리가 나오네요. 또 이렇게 강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손으로 해줍니다. 물을 더 세게 붓지는 않지만 그냥 바로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거 직수 아니에요. 수돗물 하루 이틀 묵혀서 한 물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어요. 절대 생수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간단하게 갈아줬어요. 저희 집에 있는 메디슨지 종합 예방제와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메디슨 V라고 해서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발색 강화나 뭐 면역력 강화를 해주는 좋은 비타민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 있는 제품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한 방울씩 뿌려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약품 소개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제가 아끼는 고추장인데요. 이 친구도 진짜 활발하고 좋아요. 이렇게 물을, 물에 있는 찌꺼기들을 갈아줍니다. 보통 사는 환경이 괜찮으면 굳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닦아도 돼요. 지금 막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아마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안 없애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어항도 닦아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첫째, 불방구입니다. 불방구는 지금 거의 2년 돼가고 있어요. 베타 수명이 거의 2년 정도 되는데 진짜 오래 살아요. 짱 멋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아크릴 집에 옮겨줄까 합니다. 일단 물을 빼주세요. 물을 이 정도 많이 빼주시고요. 일단 여기다 놓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수영장 가고 싶네. 자, 한번 이 친구를 구워볼까요? 그냥 구워주셔도 됩니다. 키가 넓기 때문이죠. 짠. 이렇게 물을 갈았는데, 똥이 있네요. 똥을 스포이드로 이렇게 갈아줍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갈아주고요. 종합 예방제와 이렇게 비타민도 넣어줍니다. 여기서 편집하고요. 다른 모습으로 또 다시 볼까요? 물을 이제 다 갈아줬어요. 저는 이제 쉬는 타임으로 닌텐도를 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동물의 숲 에피소드 8도 기대해주세요. 진짜 안녕.